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생명은 생기는 뭐가 필요 뭐를 필요로 한다? 기본 여건을 필요로 한다. 예. 그래서 생기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본 여건. 그 생기가 내 유전자로 들어왔을 때 그 생기가 내 유전자에 정말 올바로 작용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기본 여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 병아리들은 체온이 닭들은 체온이 좀 높아. 새들은 체온이 높아요. 37.5도, 38도 그 사이인데. 체온이 안 맞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아리는 계란 안에서는 옷 입고 있어요? 옷 안 입고 있어요? 네, 깃털이 없죠. 그건 깃털은 맨 마지막 며칠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 네, 그 체온을 달게 병아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만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엄마 암탉들이 어떻게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기본 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 뭐냐하면 계란을 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분 내지 30분마다 한 번씩 계란을 엄마가 이렇게 굴러요. 그 제가 엄마 암탉한테 물어봐서 왜 굴르냐? 이때 모르겠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굴러요. 20, 30분에 한 번씩 꼭 굴러요. 왜 기린이 뼈를 먹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길 보내서 굴르게 해. 그러니까 이 암탉은 아무도 모르고 왜 내가 굴르고 싶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기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 그 왜 굴려줘요? 굴려줘야만 돼요. 왜? 안 굴리고 그대로 그 계란이 같은 위치를 유지하면 어떻게 돼? 눌려요. 밑바닥이 어떻게 해? 눌려가지고 그 피가 안 통하면 병아리 죽어요. 그 엄마는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어느 엄마가 알을 계란을 굴릴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그대로 다. 저 부산에서도 굴르고 서울에 있는 어느 누구 집에 있는 계란도 5분 후에 굴르고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명적으로 이해하라. 종교를 믿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기본 여건을 여건이란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콩이 하나 있어요. 콩. 콩 씨눈. 씨눈에는 뭐가 있다고? 유전자가 있어요. 콩 씨눈을 요거를 떼내버리면 절대로 콩이 콩나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이제 이 콩 씨눈 안에 뿌리를 내리는 뿌리 만드는 뿌리 유전자. 그다음에 떡잎을 나오게 하는 떡잎 유전자.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콩에다가 뭐를 갖춰주면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맨 첫 번째 뿌리 내리고 두 번째 떡잎 내고 그 다음에는 줄기를 올려.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을 켜주시고 생기를 보내서 두 번째는 떡잎 유전자를 켜주시고 세 번째는 줄기 유전자를 켜주시고 순서대로 켜줘야 돼요.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는 유전자. 여섯 번. 그 다음에는 꽃이 지면 뭐가 나와요? 네, 열매를 맺도록 하는 유전자.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들을, 꺼져 있었던 유전자들을 순서대로 켜주면 콩이 뭐가 돼요? 콩나무가 된다. 콩나무가 돼. 네. 그래서 유전자는 이 콩 한 알을, 쬐끄만한 이 콩 한 알, 콩알. 콩알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김유하 알아요? 조그만 8살짜리 그 TV조선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 가수 하여튼 와서 인기 끌었잖아요. 김유하. 예. 네. 아, 노래 잘해요, 꼬마가. 김유하도 몰라요. 아, 참.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박수도 치고, 예.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유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막 노래 끝내주게 합니다. 아, 그 별명이 콩알이에요. 제일 꼬마였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씨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유전자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서야. 네. 무슨 계획이에요? 요 콩알 한 개를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콩이 되도록 콩 나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게 프로그램도 누가 짜야 돼? 예, 네, 하나님 짜, 이게 자연이 우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순서를 다 결정하고, 이 생기를 주는데 아무 유전자나 생기를 줬다가는 뒤죽박죽 돼가지고, 절대로 콩나무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생기가 와서, 이렇게 콩이 열매를 맺는 일곱 번째 유전자까지 켜서 아주 건강한 콩나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첫째 물, 어, 첫째 어떻게 해? 땅에 심어야 돼. 땅에 심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영양소를 많이 흡수해야 돼. 콩 한 알에만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큰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콩알 한 개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뭐만 만들 수 있어요? 뭐만 만들죠? 뿌리 내리고 떡잎 올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뿌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줄기 올리고 가지 치고 할 영양소는 땅에서 다 땅에서 흡수해야 돼. 기가 막힌 뭐요? 계획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됐는데 첫째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양. 영양을 미국 말로 nutrition. 그래서 N, nutrition N.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땅에 심었으면 물을 줘야지, 그렇죠?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햇빛은 sunlight. Yes. 자, 땅에는 심었다. 그런데 물 안 준다. 그럼 그건 아무지. 생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물을 줘야 돼. 자, 물 주는데, 물 줬는데 햇빛을 안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었다. 물 줬다. 그런데 그거를 깜깜한 벽장 속에 어떻게 집어넣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심은 콩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안 살아나. 콩 한 개는, 자, 여러분, 콩 한 개는 살아있어요? 콩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죽어야만 썩는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콩 하나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진짜 IQ 검사인데. 콩 꼭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콩은 혼자서 살아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기본 여건이 딱 조성이 되면 생기가 딱 온 순간부터 살아있어요. 그 전에는 다 죽었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확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인데, 살아나는 순간은 생기가 뭐요? 들어오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콩은 죽어 있기 때문에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자, 그래서 콩을 화분에 흙 속에 심고, 물을 주고, 벽장 안에 깜깜한 데 집어넣어 놓으면,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햇볕이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 기본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가 와, 안 와? 아직도 안 와요. 안 오면 썩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햇빛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 햇빛이란 것은, 여러분,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식물에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에게 햇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비타민 B, D를 햇볕이 들어와야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해낼 수 있다. 뭐 그 정도밖에 우리가 아직도 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햇빛은 그 비타민 D 이상으로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 와! 이런 면에서 중요해요. 와! 날씨 좋다. 와! 오늘 해가 너무 좋다. 이런 그 느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대단한 뜻을 주는 거예요. 와! 날씨 좋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 좋은 날은 꼭 어떻게? 호들갑을 한번 뜨세요. 어머머, 날씨 좋다. 아, 저 해 좀 봐. 그래서 그 해의 그 유익성을 아주 듬뿍, 감성적 유익성을 듬뿍 받았어요. 와. 참, 저는 우리 이 센터가 위치한 요 자리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이거는 시내도 아니면서 시내고. 그렇죠? 버스만 딱 타면 뭐 5분만에 시내고, 10분만. 그렇죠? 그 다음에 살짝 들어 앉아가지고 숲으로 콱 둘러싸요. 정말 이상적인 거지. 저는 옛날에는 아주 깊숙한 숲 속에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 가면 그런 센터에서 아주 깊숙한 데 있어. 근데 뭐,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 막 엉망이야. 예, 네,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막 온 직원 수십 명이 나와서 눈을 쳐야 되고, 우리는 뭐 그런 규모의 직원을 가질 수가 없죠. 그 여기는 뭐 속초시에서 와서 어떻게 다 눈 깨끗이 쳐줘. 그 다음에. 여러분, 아, 해가 좋은 날, 우리 사랑이하고 같이 앉아서, 해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그냥 알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그냥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그거는 뭐, 햇빛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감성적인 면에서 주는 유익성하고 비교하면 지극히 뭐예요? 작은 유익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색깔 배열을 잘 해가지고요. 봄에는 봄대로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벚꽃이 피고 온갖 꽃이 피고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 산에도 뭐가 있어? 삼벚꽃이란 게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삼벚꽃이 피어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아름다움. 그게 약이야. 그래서 햇볕이 중요합니다. 햇볕 없으면 희한하게 생기가 안 와요. 자, 그래서 해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한 일광욕을 뭐 한 20분, 30분 뭐 이렇게만 해도 비타민 D는 충분해. 그러나 일광욕 비타민 D 생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라는 것. 그 빛의 따스함. 그리고 색깔이 명료하게 나타나잖아. 그렇죠? 모든 색깔들이. 그래서 이 참 햇빛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햇빛을 쬐고 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햇빛. 그 다음에 절제. 절제는 미국말로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emperance.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적당히. 딱 좋은 만큼.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운동도 딱 맞추세요. 그, 뭐, 그럼 박사님이 얼마만큼의 운동이 저한테 딱 맞는 양인지 가르쳐 주셔야죠.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식사 시간 종 치면 와서 이제 밥을 떠잖아요. 반찬하고. 뜰 때 얼마만큼 떠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 소관이게? 하나님 소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많이 뜨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잖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잡시는 또 뭐라 그래요? 더 처먹어. 누구 쪽을 선택하느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 우린 자꾸 좀 더 먹고 싶은 유혹.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더 먹어라는 잡신의 음성을 선택해버리면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떠가는 거야. 가서 또 먹다 보면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 수저를 어떻게 놔라. 그러면 잡신은 또 뭐라 그래요? 더 처먹어. 그래서 그게 그게 잘 되는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야. 저도 상구야 이제 그만 떠. 딱 됐잖아. 그럼 저는 자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또 이제 먹고 이제 됐어. 됐죠. 이제 요 정도 먹으면 딱 됐잖아. 아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꼭 후회해요, 안 해요? 아,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는 됐다 할 때, 탁 수저를 놓는 것이, 그것이 절제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죠. 결국은 도 같아야 돼. 아,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신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훈련이 돼요. 저도 40년을 훈련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100%
100% 완전한 어떤 생기의 효과를 우리가 받기는 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절제. 이 절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뭐가 좋다더라. 그럼 뭐요? 그럼 그거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딱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벌써, 그거 한 3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때 대한민국에 녹즙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녹즙기 회사가, 두 회사가, 경쟁을 해가지고, 저쪽 녹즙기에는 쇳가루가 나온다. 그래서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쇳가루가 나오는지 아닌지, 검사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는 막 사람들이 녹즙 마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난리가 왜 났냐고 하면,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게 무슨 연구 결과냐 하면, 폐암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폐암의 원인을 좀 확실히 밝히자. 의료계에서 원인을 밝혀봐야 밝힐 게 없죠. 그렇죠? 뉴스타트에 와야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게 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밝힐 수 있지만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물질적인 영양소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냐고 하면. 이 보면, 이게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은 이런 당근, 주황색 색소가, 색소가 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 색소, 그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색소가 활성산소라는 아주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산화방지제라는 물질입니다.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종류가 아주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데 항산화 물질로서 이게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모든 식물의 색소 자체가 다 항산화제. 그래서 토마토뿐만 아니라 빨간색 채소, 빨간색 과일, 거기에 포함되는 빨간색 색소가 라이코핀이라는 그런 색소로서 그게 또 우수한 항산화 물질이다. 또 초록색 물질,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다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암을 예방하고 정말 중요한 물질이다. 왜?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이 항산화제라는 이런 식물들의 각종 색을 나타내는 색소들이 우수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네, 이 활성산소가 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암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 변질시켜서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여기 항산화 물질 SOD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데 이 물질만 잘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못해요. 유전자를 손상 내지는 변질시키지 못해서 암 발생률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유전자 손상을 할 수 없도록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바로 이 SOD라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 SOD를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요. 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 기전이 산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산화시킨다는 말은 변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가 이러한 식물성 색소, 이런 주황색 색소라는 베타카로테인 또는 이런 지아산틴이라는 이런 노란색 물질 또는 이 빨간색 색소, 초록색 색소, 사실 이 라이코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빨간색 색소다.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알토마도 뭐 이런 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알토마도란 거 없었어. 그냥 큰 토마토만 있었지. 그래서 이제 알토마도고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이 잎사귀 초록색 잎사귀 이 색소도 아주 우수한 항산화 물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어떻게 생각했게? 초록색과 그러면 초록색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을 매스컴에서 어떻게 띄우면 되겠다. 그래서 뜬 게 뭐예요? 키위. 한국 사람들 키위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사꾼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키위를 수입하자. 그러면 이거를, 한국 사람들 키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키위 수입해봐요.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자연 항암제다.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이란 게 있어. 루테인이란 항산화 물질이 있어. 이거 먹으면 암에 안 걸려. 그리고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면 통해요. 만병 통치 물질이다. 그래 가지고. 예, 그럼 왜 만병통치냐?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일반 백성들이 항산화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무조건 하고 이 키위 먹으면 만병이 통치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키위가
키위 주스 그래가지고 신라 호텔 같은 비싼 호텔에 가면 그 로비에서 뭐요 키위 주스 한 잔에 2만 원씩 팔았다고. 그래서 키위 장사들이.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이제 이런 색깔. 이 뭐예요? 블루베리. 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 이것도 만병통치야. 그래가지고 막 블루베리 농사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블루베리를 키우면 돈 번다 해가지고 너무 많은 농가에서 블루베리 하다가 블루베리도 다 망해버렸잖아. 그런 바람이 예, 한 번씩 지나가는 이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만병통치란 말이 통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 어떤 특별한 거, 우리가 안 먹는 거, 특별한 거, 그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막, TV 막, 주로 TV에서 띄워주죠. 이제는 그 요즘도 가끔 어느 방송 보면 그 특별한 음식 또는 뭐 별로 특별하지 않아도 또 띄워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녹즙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베타카로테인이 이제 당근에 많단 말입니다. 당근뿐만 아니라 호박, 고구마, 뭐 얼마든지 있죠. 종류가 무수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이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다른 건강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낮아.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거 중요한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폐암 환자에 있어서는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어느 정도 낫더라라는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발표합니다. 사실대로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논문을 보고 이거 돈 벌겠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예방한다. 그래서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은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가지고 과학자들은 그냥 무슨 말만 했는데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는 베타카로테인 좀 낮더라.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돈 벌라고 이제 거기다가 뻥을 치는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항상 폐암 공포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와 그러면 베타카로테인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뭐예요 이때다 하면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어떻게 막 제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약국에 가가지고 베타카로테인 알약 내놓으라고. 옛날에 한국에서 비타민 C 열풍이 불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막 신나게 팔리니까 한국에서 수입을 못 하는 거야. 미국에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당근즙을 마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 베타카로테인 알약보다는 당근즙이 훨씬 낫죠. 싱싱하고. 그래가니까 이제 녹즙기가 뭐예요?
아니, 당근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또 즙을 짜서 먹으라 그래? 이런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즙기가 막, 200만원, 300만원 막, 이래가지고 참 녹즙기 회사에서 돈 끌었죠, 그때. 자, 그러다가 왜 이제는 미국서도 베타카로틴 알약 안 팔려요? 녹즙기도 안 팔리고 당근 좀 마신 사람 뭐 그때는 막 대한민국 막 당근을 막 가마니로 집에 사가지고 막 갈아 먹었어. 그래서 막 손바닥도 노랗고 막. 얼굴도 노랗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몇 세 빌리었었어 그때 참 웃겼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열풍이 사라져 버렸어? 사라진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막 베타카로틴 알약 당근즙을 막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미국 의사 신문, 이게, 제가 미국서 그때 의사할 때, 그때 나온 신문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야, 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 대서 특필이었죠. avoid. avoid는 피하라. adding. adding은 뭐예요? 첨가하는 거. 무엇을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당신의 다이어트, 하루 세 끼 먹는 그 다이어트에 첨가하는 것을 뭐요? 하지 마라. 왜? NCI, NCI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입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로 이것이 알려졌다. 갑자기. 그래서 뚝! 끊겨버렸어. 그래서 녹즙기 회사들 그렇게 잘 나가고 돈 끌던 녹즙기 회사도 뚝! 이제 이렇게 베타카로테인이 불티나게 팔리니까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생겼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근데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이 아니라 이거는 식품 보조제에 불과해. 그러니까 알약을 만들어내도 약처럼 값을 뭐예요?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약의 마진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근데, 이 베타카로틴, 이게 식품 보조제는, 이거는 약이 아니니까, 마진이 아주 작아. 그 제약회사에서요. 그러면, 우리 베타카로틴 이 알약을, 폐암 예방 약이라고 재분류를 받으면, 값이 10배로 뛰어.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너희들이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먹으면, 그것이 실제로 폐암 발생을, 줄이고 통계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너희들의 베타카로틴 알약을 약품으로 승격시켜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승격을 끝내 하려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라. 통계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줄 테니까 10년 동안 쫙 연구를 해서 10년 후에 보자.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는 자신만만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 명씩 2만 명을 어떤 사람은 2만 폐암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2만 명.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꼴초들. 2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만 명에게는 이제 밀가루 알약을 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알약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알약을 받은지는 뭐예요? 모르고 하여튼 만 명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후에 진짜로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꼴초들이 폐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는가를 한번 밝히라 이렇게. 그 좋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해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러분, 그 꼴초 2만 명을 맨날 뭐예요? 연락하고, 편지하고, 뭐, 와서 엑스레이 찍으시오, 뭐, 혈액 검사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 꼴차들이 잘 뭐, 또 협조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고. 이러니까 막, 비용이 막 예상외로 그런 거를 연구개발비라 그러거든요. 연구개발비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회사에서 한 지금 6년 정도 하다가 이거 10년까지 가다가는 나중에 폐암 예방제라고 승격을 받아도 이때까지 들어간 연구개발비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 가서, 제약회사가 가서 이제, 이거 연구개발비가 너무 드는데, 우리가 6년 했는데, 여기서 결정을 좀 내면 어떻겠냐. 근데 제약회사는 자신 있었지. 뭐, 절대적으로 예방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진다면, 6년 했어도 우리가, 폐암 예방제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승격시켜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뚜껑을 떼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초록색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폐암 사망률. 그 다음에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사망률, total mortality 5%, 10%, 15%. 여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해서 6년 후. 야, 누가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 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이 더 죽었어. 그래가지고 긴팍 샜어.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급하게 베타카로틴 먹는다고 폐암 예방되는 게 뭐요? 아니고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급격하게 취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쫙 매스컴으로 퍼지면서 한국의 녹즙도 팍 망해버렸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좋은 거라고 해서 더 많이 먹어주면 뭐예요? 그게 더 큰 문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루고루 적당히 잘 씹어서 이렇게 먹는 게 뭐예요? 최고야. 몸에 좋은 거
이거 하루에 세 번씩 뭘 먹어라, 뭐 어쩌고, 예.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아시죠? 절대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방 냉장고에, 예, 뭐 혼자서 홀짝홀짝 드시는 거 있으면, 그만 드시고, 정 버리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예,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어떻게? 절제해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히. 그 요거 때문에 제가 돈을 잘 못 벌고 있어, 지금. 절제 때문에. 안 그러면 뭐예요? 저쪽 강당 구석에 저게, 예, 매점을 하나 차리고, 예. 그 좋다는 거 막 좋은 거 많잖아. 갖다 놓고 뭐 한 박스에, 예? 한 박스에 뭐 3만 원 원가를 사다가 어떻게 15만 원, 20만 원. 그런 걸 제가 일체 안 하잖아요. 하면 돈 돼, 안 돼? 제가 뭐 이거 이게 평상 시장 가격으로는 한 박스에 38만 원인데 이번 277기 동안에 구입하시면 뭐요 30%를 뭐 DC 해준다 이래서 하면 막 다 사가지고 갈 거 아니요. 돈 돼요. 저는 솔직히 그게 아무리 돈이 돼도 뭐예요? 내가 아는 한에서는 결코 암 환자나 다른 환자들에게 유익하지 뭐예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속여?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절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그놈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다. 뭐? 그 맛있는 햄버거 먹을 자유도 없다. 예. 암 때문에 암 걸려가지고 자유를 빼앗겼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햄버거, 삼겹살, 뭐 그런 거를 때려 먹으면 암 걸리기 딱 좋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제 나는 뭐야 삼겹살로부터 뭐예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아 옛날에는 결국 삼겹살에 그냥 완전히 뿅 가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삼겹살로부터 나는 뭐예요 술로부터 난 이제 술 먹을 자유도 없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술로부터 나는 해방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 절제는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맑은 공기, 심호흡, 공기. air. 심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식. 피곤하면 밀어붙이지 말고 반드시 뭐요? 피로를 풀도록 휴식, rest.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콩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은 기본 여건이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 요것만 있으면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왜 콩이 뭐 운동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운동만 하니까 뭐 쉬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콩은 콩에 콩은 뉴스타트 하면은 뉴스타트가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뉴스타. 콩은 뉴스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뉴스타가 기본 여건인데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땅에 심지 않고 콩에다가 물만 준다.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콩나물까지밖에 안 돼. 왜? 기본 여건이, 여러분. 그래서 땅에 심어서 땅 속으로부터 좋은 물질과 영양소를 자꾸 받아야 잎사귀도 만들고 가지도 치고 이래가지고 꽃도 피울 수 있고 그래서 콩나무가 되는데 땅에 안 심고 물만 자꾸 주면 이제 이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있어도 생기가 와서 저 유전자들 켜줘야 안 켜줘요? 안 켜주지. 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할 수 없다. 콩나물까지만 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도 이러한 뉴스타라는 모든 기본 여건이 다 맞을 때 콩나무가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다 순서대로 켜줘서 콩나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식물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 반드시. 운동 기본 여건 속에 돼. 운동. 운동. exercise. 자, 운동을 하니까 또 어떻게 피곤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 rest.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서 키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동물원에서 키우면 뭐를 못해요? 운동 못합니다. 운동 못하면요. 중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꺼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유전자 중에 꺼지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생식 유전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쁜 암컷 유전자를 암컷 사자를 수컷 사자 방에 갖다 와서 동거를 시켜도 수컷 사자나 암컷 사자나 둘 다 수컷이 뭔지 암컷이 뭔지 몰라. 성적 뭐예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컷 사자가 암컷 보고 너는 너 뭐하러 여기 왔냐? 그러면 암컷도 뭐예요? 몰라. 그 아무것도 안 해. 교미할 생각 없어. 왜? 교미하려면은 그게 많은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교미가 하고 싶고 그래야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남성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50대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뭐 퇴근도 뭐예요 뭐 9시 뭐 10시나 돼서 하고 그러면 뭐 운동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성적 성호르몬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뭐요? 마누라가 겁난다니까. 왜? 성적 충동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사 먹어? 비아그라. 비약으로 먹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아그라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옛날 미국 신문에 어떤 만화가 만화인데 아 남편이 갑자기 막 와 이제 우리 하자 그러니까. 마누라가 물어요. 당신이야, 비아그라야? 그리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제 새끼를 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게? 얘들은 직접 교미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관에게, 시험관 사자면 들어. 그렇게 안 하면, 새끼. 그래서 시험관 사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엄마 암컷 사자의 자궁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개월 후면 이게 새끼가 자라가지고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젖 안 먹여요. 젖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안 먹이고,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올려 다 떨어뜨려 죽으라고. 왜? 네가 여기서 살아서 어른 사자가 돼봐야 살맛 안 나. 그래서 젖도 안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원 직원들이 우유 먹이고 그래서 간신히 키우자. 그만큼 운동이란 게 뭐예요? 중요하다. 운동 안 하면 몸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몸이 뭐 아프다 그러면 다 운동을 부지런하는데 운동 안 해도 아픈 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여러분의 투병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지는 거예요. 왜? 생기를 충분히 못 받았어. 왜 생기를 충분히?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여건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운동은 꼭, 여러분, 부지런히, 예. 규칙적으로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비 오는 날이면 좋아. 왜? 운동 비 핑계 대고 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타트가 아니요. 비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산 있잖아. 들고 나와서 걸어.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은근히 속으로는 비를 원하, 비를 기다리고 이래 쌓지 마세요. 자, 자, 그 이제 동물들은 뉴 스타.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자, 인간은 트러스트. 신뢰, 믿음, trust.
신뢰, 맞아. 신뢰한다. 생기가 있다. 있어. 왜 인간은, 동물들은 신뢰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사자들 불러놓고 뭐 강의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저 여건만, 기본 여건만 맞으면 다 돼. 근데 인간은 기본 여건 다 맞아도 뭐가 오지 않으면 생기가 오지 않으면 생기는 뭘로 와요? 신뢰로 온다니까. 나는 필요, 맞아. 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맞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 선택해요 안 해요? 못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뢰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생기가 있고 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New Start. 라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만 어떻게 탁 여러분이 조성해 주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여건을 여러분은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